자, 일단 풀기 전에 빨리 좀 먹어볼게요. 다른 거는 뭐 에피타이저였죠. 네. 이게 승부죠. 이게 이제 승부처입니다. 저희 집 막국수가 개인적으로 10점 만점에 9점. 9점 주고 싶어요.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지는 않을 맛이에요.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에요. 이게 맛없네. 근데 간이 어떻게 담았다가 막국수에서 간이 안 맞을 수가 있지? 이게 지금 메밀이나 밀가루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7대 3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밀가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 가루도 좀 섞어놓은 것 같아요. 육수가 쩡하거나 양념장이 세거나 아니면 면에서 메밀이 비율이 높거나. 근데 혹시 사장님은 지금 막국수를 내실 때 가장 큰 주안점을 두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양념에 좀 양념에 네, 신경을 쓰게 돼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밸런스가 좋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 부분이 특출나게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은 없는. 저희가 먹자마자 어?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 거지?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막국수에서 느껴지는 임팩트가 너무 적습니다. 은 대표님 이 집 다시 오셔가지고 막국수 드시겠어요? 안 먹죠. 그건 확실한 것 같긴 해요. 속이 시원했죠. 맛없다라고 했는데 충격을 받겠지? 그거보다 더 세게 얘기해줬어도 됐을 것 같아요. 그 막국수 면만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반찬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에 그래도 살짝 싸서 좀 드셨으면 간이 좀 어느 정도 맞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. 다른 막국수집에 가보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지금 한 코로나 전이니까 8년 됐어요. 8년 지금 가보지 못한 상황. 다른 막국수집을 8년 동안 안 간다는 게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자들의 음식을 7, 8년 넘게 안 드셔보셨다는 거는 그동안 벤치마킹이라고는 1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큰 일이거든요. 근데 좀 한 번쯤은 우리 아내분이 다른 거를 좀 먹어보자 이런 얘기를 저 되게 많이 했어요. 저 되게 많이 했어요. 가보자고. 내가 막국수 하는데 왜 먹으러 가냐고.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트러블이, 그런 쪽에 좀 트러블이 좀 있어요.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계속 사장님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뭔가 하자고 하면 사장님은 무조건 일단 반대예요. 무조건은 네. 아니래요. 이 사람은 어떤 손님 한 사람 손님만 듣고 저한테 그러는 거에서 야, 그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인데 왜 굳이 그 한 명 가지고 그러면 저는 하냐. 이제 고객들이 어떻다 말하는 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전달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에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100명 중에 한 명이다. 99명은 괜찮은데 왜 100명 중에 한 명 가지고만 이렇게 몰아가냐. 무엇보다도 결국은 부부가 맛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이 갈리고 운영하는 방식도 되게 서로 다르고 지금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